나오셨습니까, 백 선생님? 서랍 한번 봐도 되죠? 서랍이요? 예. 응. 아, 서랍 안에 뭐 들었어? 나 딱 보고 알고 있어. 거기 볼펜이랑 사무용품 들어가. 볼게요. 정답이에요. 아, 아, 맞아, 맞아. 아, 늘었네. 예. 아, 네. 이게 손에 좀 받으면 된다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응. 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제가 점심에 먹으려고 제가 만든 만두입니다. 아, 만들었어요? 예. 아, 진짜? 네. 관장이라면 만두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알죠? 관장이요? 관장은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만두를. 내가 먹어도 돼요? 아, 뭐 하나. 냉장에 평가할 거야? 네, 예. 하나 먹어볼게요. 예. 아, 이런 봐, 이거. 아, 식감 재밌지. 식감은 재밌는데 관장이 재미가 없네. 네? 아, 식감은 재밌는데 관장이 재미없어. 코치가 눈치가 없어. 눈치 코치가 하나도 없네. 어? 눈치 코치요? 눈치 게임이 못 들어오잖아. 눈치가 없는 거라니까. 아니 그렇게 빨리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눈치 게임이 못 들어오잖아. 눈치가 없는 거야. 눈치 코치가 없다니까. 눈치 게임이 못 들어오잖아요. 손 봐요. 이미 하고 있었다니까. 나 이대로 못해. 마지막이라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어? 나 저기 솔루션 족발집 가고 올 동안 네. 재밌게 한번 짜놔봐요. 아,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근데 비가 안 오는데 자꾸 우산을 왜? 아, 걸리면 안 된다니까. 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아니. 아, 야, 막내 어디 있어 막내? 빨리 들어오라 그러게. 아, 이럴 때 꼭 없어 걔는. 아, 짜증나 진짜. 너 어디 밭에다 무슨 농약 뿌리니? 어? 침을 온 군데다 다 뿌리고 다녀가지고 체육관에 침 냄새가 아주 그냥 너무 힘들다. 너 치치 재밌게 해봐. 치치 재밌게 해봐 인마. 두둠 치치. 두둠 치치. 명치. 모르겠네. 너 왜 늦게 왔어? 할머니가 클럽 오픈했다요. 클럽? 악! 요. 뭐 디제잉 하시는 거야? 디제잉 하신도. 야, 그 디제잉 하려면 그 디제잉 그 기계도 사야 되는데 그거. 컴퓨터 좋은 거 있지 마. 그거 있어? 아! 야, 진짜 비싼 거 샀어? 아, 여기 있다요. 이게 뭐야? 디제잉 기계임도 턴테이블이다요. 이게 근데 작동을 해? 이게? 컴퓨터 잘 돼도. 이게 어떻게 작? 왁왁왁왁 왁. 왁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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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싫어봐 이 자식. 효과음 이상을 갖고 왔어. 뭐야 그 나는 나 나 그게 자식아 음악이 돼 그게? 건너서 듣지 마! 뭔 노래가 된 말 이게? 호나나나 호나나나 호나나 호나나 호호호호호나나나 호나나나 뭐 갈매기야 뭐야 이거 진짜 진짜 너 때문에 내가 막 병이 나게 생겼어. 병나 병 하지마 진짜 병.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짜증나 짱짱짱. 아 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 웃음이 너 보면 내가 웃음이 난다. 어이가 없어서. 야 미안합니다. 다 때려쳐 안 해. 야 다 때려쳐 엄마 안 해봐 자식아. 다 그만둬 그만둬. 아 돌아버리겠네 미치겠네. 아이고 치친 돌리고 하고. 응.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 어떤 개그 했어요? DJ 개그 했어요. 아 그래? 턴테이블이도. 아 좋아요. 좋았어요. 이거 뭐 이렇게 CD 들어가고 음악 나오는 건가? CD 안 넣었어요. 설정인도. 넣어야 된다니까. CD를 넣고 음악에 나가지 사람 다 알아. 아니 몸에다가 CD를 어떻게 넣는 거야? 아니 죽순둥 이거 사람 먹으면 죽순둥. 아니 죽기 전에 넣고 죽어야 된다니까. 어? 아니 저런 사람인데. 아 몇 살에 데뷔했어? 27살에 데뷔했어. 아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27살을 어떻게 재밌게 함도. 아 지금 몇 살 데뷔해요? 삼겹살이요. 몇 살이에요? 아침 햇살. 잘하잖아. 재밌잖아. 어? 아니 27살보다 재밌잖아. 아, 최악이었으면. 아니 이렇게 하면 자리를 물려줘. 아니, 후배들하고 자리를 물려주라니까. 아 지금 너무 재미없었음도. 어?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럼 시간 많이 줬죠? 나 물어볼게요. 자 몇 살 데뷔했어요? 영마살. 아이씨 4명 웃었음도. 어? 4명 웃길 거면 출연료도 400원만 받아가.
아니 여기 500명 가까이 앉았는데 4명 가까이 400원만 받아가. 아니 역맛살? 역맛살 삼행시 큐. 아니 왜 자꾸 삼행시를 시켜? 여기서 그냥 끝내고 얘한테 넘기는 거야. 아니 원하잖아. 역맛살 삼행시 큐. 죽은 걸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 좀 템포를 줬다가 살리든가. 왜 이렇게 연속으로 아니 나를... 코빅을 할 거야 아니면 집에 가서 코빅을 볼 거야 결정. 알겠습니다. 자 역맛살 삼행시 역. 역 앞으로. 역 앞으로. 역 앞으로. 막 마중을 나간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살. 살람해요 연애가 중계. 오. 무섭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자, 뭐였어요? 역 앞으로 마중을 마중 나간 외국인이... 외국인이 연기 큐. 아니 삼행시 못 살렸으니 연기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돌아섰는 진짜 왜 그랬었는 진짜. 어이 자꾸 개싸우람도. 아, 여기서 연기를 할까 연기처럼 사라질 거야. 아니 삼행시 시키고 연기 시키고. 아 연기 큐. 원서병. 어? 서울역이 어디지? 그렇지 눈 늘자로 늘자로. 아, 아저씨 서울역 어디? 아 저쪽이에요. 아 누른 거 봐. 시계탑이다. 아 여기가 서울역이. 아 친구야 쌀 보여줘 연애가 줄게. 아, 내가 왜 당신이 혹독하게 하는지 알아? 왜 혹독하게 한다? 돌아갈까봐 그래. 아니 어디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어디로 돌아가? 성대 연연과 시절 탤런트 이민정이랑 동기일 때 그 시대로 돌아갈까봐. 아 그때 좋았다요. 술 먹고 이민정한테 사귀자 그랬다가 그냥 차였 때문에. 아니 미친놈인데 그걸 왜 얘기해? 그런 적이 없음도. 아니 사귀자 그랬다 차였 때문에. 아 차였음도 아니. 성대 CCTV 돌려보면 다 나와. 아니 고백한 적이 고백한 적이 없는데 그걸 무슨 소리야? 고백했잖아. 안 했음도. 아 그래도 이병헌이랑 결혼할 때 내가 이병헌보다 못한 게 뭐냐 그랬어. 아니 미친놈 아닌가? 뭔 소린데? 이병헌 삼행시 큐. 아니 마무리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병헌 삼행시 큐. 내 가정을 해야 된다 진짜. 가정 건드리지 말고 이 자식아. 이 이병헌 형기. 자 병 병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저랑 만나면 이거예요. 헌 헌 나나 헌 나나 헌 헌 헌 헌 헌 왜요? 왜 이렇게 깔깔대? 예? 왜 이렇게 깔깔대냐니까?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앉아서 깔깔대? 어? 아니 앉아서 깔깔대는 건 좋아. 잘했어요. 그렇게 웃을 거면 내려가서 앉아 웃어. 왜 웃어 앉아 웃나니까? 개그맨이야 깔깔맨이야. 개그맨이야 깔깔맨이야. 깔깔맨은 뭐야? 어? 아니 저기 어디서 데뷔했어? 저는 우차사에서 데뷔했죠. 대전 나이트에서 데뷔했잖아. 대전 나이트 12시 1시 타임으로 데뷔했잖아. 아니 그 얘기를 왜 자꾸. 아니 대차사 아니야 그러면? 대전 나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보면 대차사 아니야? 그만하세요. 이제 언제 쪽을 얘기하시는 거? 언제 쪽을? 너 투스카니 타던 시절. 너 투스카니 타고 가양동에서 대전 쏘던 시절 얘기하는 거요. 투스카니 사행시 큐. 투. 나이트 삼행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 뭐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대본을 못 외운다니까. 아니 이럴 거면. 아니 너 이럴 거면 해. 투. 야. 투. 야. 투스카니는 스포츠카다. 카. 카니발만 타잖아 너는.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하라잖아. 어? 네. 네는 투스카니에 타지도 못해 돼지야. 저 사람들 계속 웃어줘 숨통. 날 위해 박수 계속. 엄청 받았어. 아 늘어 숨통. 박수 칠 때 떠나. 아 왜 떠나? 박수 칠 때 떠나야 된다니까. 아 지금 잘해 숨통. 둘이 손잡고 가. 아, 왜 가? 어? 아니 누가 계속, 웃었어? 다 웃어줘 숨통. 저 앞에 앉아 계신 저분도 계속 웃으셔 숨통. 저 남자분도 웃었어요? 계속 웃으셔 숨통. 저분 웃었냐니까? 웃었어 안 웃었어? 계속 웃으셔 숨통. 황재성 씨 팬이야? 왜 웃었어? 황재성 팬이야? 팬이요? 아니 그게 잘못됐어요? 아니 부모님한테 미안하기도 안 해요? 아니 그걸 왜 부모님한테 죄송한? 아니, 황재성 팬 사행시켜 황. 오. 좋다. 너보다 낫네. 제. 재성이요. 어. 성. 성님. 오. 팬. 팬입니다.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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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겁나 잘했었어. 우와. 와 대유진. 개꿀잼. 어 잘했어. 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자 신영인이 씨 잠깐 일어나봐요. 너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일어나봐. 아 왜 영인이 형? 아니 나랑 왜 옷을 똑같이 입고 와? 아니 뭐야? 나 나와봐. 나와봐. 뭐야? 아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야 저거 뭐야? 어?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으면 진짜 그만 좀 하지마! 제발 그만 좀 하지마!
재밌게 해야 된다니까. 재밌게 하라고, 재밌게. 아, 정말 방금 짐 빠졌다요. 아, 끝까지 안 할까? 재밌게 하라니까. 어? 알겠어. 준비됐어? 자, 재밌게 간대요. 자, 음악, 큐. 나한테 제발 좀 그만하지 마! 제발 그만. 등급을 못하게 됐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래라. 그러게 아이고. 연습을 열심히 하지 그랬냐. 아이고, 억울합니다, 선생님. 잘씁니다. 이리 나오시오. 이리 나오시오. 같이 하시오, 이 도라이야. 잠깐, 누구였소? 손 들어보시오. 박수 주세요, 나오세요. 야! 야! 나오시오. 우리가 같이 득음을 하시오. 득음 아니면 등남이요. 빨리 오시오. 그만! 나오시오. 일단 나오시오. 함께 하시죠. 요즘 그 상암동에 관종이 많다더라. 가운데로 오시오. 이게 진짜 매운 건데 매운 거 못 먹으면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같이 먹겠어. 하나, 둘, 셋! 꼭꼭 삼키지 말고 고추씨 하나하나를 느끼시오. 괜찮소? 하나도 안 매워? 계속 씹어, 계속 씹어. 맛있죠? 맛있으면 하나 더 드시오. 하나 더 드시오! 조동이를 조동이 조심하라고 했지 내가. 조동이를 어? 어디 진짜 진짜 어? 고히 입으로 함부로 나불대지 마시오. 아니, 스승님. 아니 근데 이거 눈 비비면 큰일 나요. 눈 비비면 큰일 나. 아유, 내 아이스크림이라도 어떻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근데 이 친구보다는 제가 먼저 득음을 했으니 이제 스승님의 후계자는 제가 되는 것입니까요? 어, 그런 게 어딨어? 침 흘리지 말고 다시 제사하거라. 잠깐만, 아 여기 턱 밑에 고추 씨바. 아 고추 씨바, 아 고추 씨. 누가 먼저 득음을 했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이 창의성, 이 창의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걸로 내가 판단을 해보겠다. 창의성 말씀이시옵니까? 즉흥적으로 이행시를 해서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근데 스승님께서 시범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다. 어떻겠습니까? 좋다. 시범을 보여주시오. 이행시 뭐 단어 아무거나 던져보시오. 고추무도. 무도. 고추. 고추 선택 고추. 무도. 극장. 이사요? 극장. 이사? 어? 그죠? 아무도 안 그랬는데? 이사? 언제 이사 가시는데? 아무도 이사라고 얘기해. 등남동? 아 언제 이사 가요?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 31일 날? 뭐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사. 오케이 이사. 이사 교수님. 뛰어라. 자 뛰어거라. 오. 자 뛰어거라 이사. 무섭, 무섭습니다. 이리 오너라 엇고 놀자.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자. 아니, 자 이렇게. 이사. 이행시는 정말 즉흥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스승님. 자, 누가 해볼 것이냐?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요, 먼저 제가. 자, 그렇다면 너가 뭐 해보고자? 뭐 하고? 어? 고비, 상어, 노루? 뭐라고? 뭐? 노루? 잠깐만.
자, 잠깐. 오케이. 잠깐. 아니다, 아니다. 진짜 원하는 거 하겠다. 자. 뭐 말해 보거라. 니얼? 중국 사람이야, 뭐야? 좋아. 니얼 가겠습니다. 어, 니얼. 자, 다 같이. 둘, 셋. 니 니는 얼굴이 쉐시야. 얼굴이 쉐시야. 억지 고집스러워.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한번 단어 던져보시오. 레알. 돼지. 돼지. 누르지 마. 자, 돼지 하겠어. 돼지. 어차피 자기 이름 아니오. 누가 노루. 노루. 잠깐 누가 노루를 찾는 거야? 노루 노루. 돼지. 노루가 수육. 있는데. 편육? 수육. 자, 다 같이 생각한 시간을 좀 더. 자, 가봅니다. 수 수요일 날 만나서 육 육개장 먹을래? 너에게 특별히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박수 한 번 주시오. 야, 진행을 너무 잘하십니다. 자, 어떤 단어로 해볼까? 아니, 정말. 자, 그렇다면 이번엔 편육으로 한번 해보겠어. 또 육이야. 아. 자, 가보겠어. 편의점에서. 야, 와, 자, 너무 기대된다. 여러분들. 아, 나 휴대폰. 또 왜 대본에 없는 걸 찾아? 나 죽일라 그러는 거지. 야. 육개장밖에 없잖아. 이제 결정을 내려주시지요. 한 명은 내 후계자가 될 것이고 한 명은 폭포 밑에서 수양을 해야 될 것이야. 과연 그게 누구란 말인가? 무슨 연기야 아까부터. 끝까지 이게 뭔 연기요 이게. 과연 물폭탄을 맞고 수양을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황재성이 정신수양을 해야 한다 1번. 아니다. 문세윤이 정신수양을 해야 한다 2번. 리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선택. 수요일에 육개장 먹을래? 어? 싫어. 내가 잘했어. EMC 천재가 될 거야. 노루가 한 명이 없다. 아, 후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잠깐만. 자, 후계자가 된 겁니까? 네가 수양을 하는 것이야. 양반 다리를 해도 되고 편한 자세를 잡으시오. 자, 한 방에 깔끔하게 고통 없이 가시지요. 스승님,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3, 2, 1, 고!